오이 50개 꼭 짓대고 흐르는 물에 상처나지 않게 씻어주세요.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칼칼함을 담당하는 고추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저는 고추씨 1컵 쓸게요. 설탕 1kg, 소금 600g 섞어주세요. 누름통에 오이, 설탕, 소금, 고추씨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식초 900ml 소주 1병 부어주세요. 양조 식초, 현미 식초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잘 눌러두고 하루 뒤에 볼게요. 하루가 지났어요. 오이를 건져내주세요. 밑에 있던 오이와 위에 있던 오이의 색이 달라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래야 골고루 잘 절여져요. 꾹 눌러두고 3일 뒤에 볼게요. 3일이 지났어요. 위아래 자리를 바꿔주세요. 누름판을 꾹 눌러주세요. 5일이 지났어요. 아직 약간 덜 됐네요. 마찬가지로 아래 위 뒤집어 주세요. 이틀 정도만 더 두면 완성될 것 같아요. 누름판으로 꾹 눌러주세요. 물에 잠기지 않으면 오이가 상한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냉장고에 들어갈 통 사이즈에 옮겨주세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1년을 먹을 수 있어요. 국물은 오이가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고추씨가 칼칼한 맛을 담당해줘서 정말 맛있어요. 접시 같은 걸로 눌러놨다가 꺼내 드세요. 오이지 3개 씻어서 썰어주세요. 꽃 모양처럼 예쁘죠? 물에 10분 담궈 짠기를 뺍니다. 물기를 제거할 건데 손으로 짜면 힘들잖아요. 이거 저렴한데 잘 짜지네요. 내 돈 내 산이에요. 10분 뒤 꺼냈어요. 눌러만 놨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꼬들꼬들한 오이지 무침 이제 해볼게요. 불량의 재료를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맛있는 오이지 무침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